김다현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윤태화, 김다현, 홍지윤, 김태현, 미스트롯2, 이슈메이커 비교 분석. 예선, 경연 첫 번째 진, 윤태화. 윤태화의 가능성은 미스트톱니 예선전에서 폭발했다. 엄마를 벌떡 일으키게 하고 싶어 출연했다고 밝히며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위해 정의송에 니미어를 선곡해 시청자를 올렸다. 마스터 진성은 보이스가 안정돼 있어서 우승 후보자가 나타났다고 곧 칭찬했고 조영수는 구사하는 모든 음역대가 완벽하다. 저음에서 실력이 드러나는데 저음도 완벽하다. 단점을 찾을 수 없다. 라고 극찬했다. 장윤정은 최소한 토부는 3패스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윤태화는 이 무대로 예선 전진으로 선정됐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서 깨어나셔서 저랑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놓고 있겠다. 는 뭉클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본선 2차 최연소 진 등장 김다현. 김다현은 이미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과시해온 트롯 명재이자 청학동 훈장으로 유명한 김봉곤 훈장의 딸로도 유명하다. 김다현은 미스트롯2 최연소 진으로 선정되어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본선 2차 방송 당시 미성년인 김다현은 방송 종료 전 귀가했다. 이에 MC 김성준은 김다현에게 전화로 진 당선을 알렸다. 자신이 진으로 뽑힌 사실을 알덕 없었던 김다현은 거짓말 아니냐고 재차 물으며 기쁨의 웃음을 터뜨려보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김다현은 진 특전으로 팀 미션 멤버를 선점하는 혜택을 받게 되어 노경 시스터즈 멤버를 꾸려 다시 한번 역전 신화를 쓰게 했다. 본선 3차 팀 역전 신화 홍지윤. 본선 3차전은 지난 메들리 팀 미션에 이어 팀 내 에이스 한 명이 출전해 동무대를 꾸미는 에이스전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특히 최종 1위를 차지한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의 팀원들은 전원 탈락 후보가 되는 팀 대 팀 데스매치여서 에이스로 출전한 가수의 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홍지윤은 2위 노경 시스터즈의 에이스로 무대에 올라 완벽한 무대를 선사했다. 국악풍의 노래 베티오라로 승부수를 띄운 홍지윤은 베티오라라고 외치는 첫 소절부터 마스터들을 홀렸고 12명 중 9명이 홍지윤에게 100점을 주었다. 홍지윤은 1194점이라는 역대급 점수를 받아 2위였던 노경 시스터즈를 1위로 역전시키고 해당 라운드의 진으로 선발됐다. 이 무대를 통해 홍지윤은 미스트롯2 영상 조회 1위에 올랐으며 대국민 응원 투표 6차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준결승 10살 감성장인 김태현. 김태현은 준결승 레전드 미션에서 장윤정 레전드의 바람길을 선곡해 나이답지 않은 깊은 감성을 표현했다. 10살 김태현이 선곡하기에는 꽤 난이도가 있는 노래였기에 레전드 장윤정은 조금 쉬운 노래를 추천했지만 김태현은 바람길을 고집했고 이는 적중했다. 김태현은 첫 소절부터 무대를 압도했다. 원곡자 장윤정도 감정 표현이 어렵다고 말했었고 이 노래로 활동하지도 않았던 터라 해석하기 어려웠을 법도 한데 김태현은 김태현의 바람길을 만들어냈다. 호랑이 마스터로 유명한 박선주는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초대. 미스트롯2 김다현, 김혜영, 강혜연 제치고 1위 탈환. 미스트롯2 김다현이 성인들을 뚝 꺾었다. 11일 밤 방송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2 이하 미스트롯2에서는 준결승 레전드 미션 1차전이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서 가장 먼저 김혜영이 무대에 올랐다. 김우영은 김용임, 사랑여행을 선곡해 감성 짙은 무대를 펼쳤다. 대체로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김용임은 너무 예쁘게만 부른다는 지적을 했다. 마스터 총점은 918점이었다. 이어 강혜연이 등장했다. 바비 인형 같은 미모를 뽐내며 장윤정 왔구나 왔어를 불렀다.
장윤정은 표정에 비해 목소리의 애교가 덜하다고 평했다. 총점은 902점을 기록했다. 13살 소녀 김다현은 이날 무대에서도 진가를 발휘했다. 김용임 헐헐헐을 선곡해 짙은 감성을 뽐냈다. 마스터들은 선곡 정말 잘한다며 감탄했다. 최고점으로 100점이 나온 가운데 마스터 총점은 940점을 기록해 성인들을 꺾고 1위에 올랐다. TV 예능 프로그램 첫 방송에서 28.6%라는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 속에 방송되고 있는 내일은 미스트롯2가 준결승을 치르며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그동안 트로트 음악은 촌스럽고 서민적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비주류로 취급받아왔지만 이제는 TV만 틀면 트로트 가수들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다. 트로트 음악에 대한 이러한 인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게 되자 언택트 문화가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필자 역시 미스트롯2를 시청하면서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진이 탄생하는 결과에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 방송을 기다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미스트롯2 방송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기대감과 아쉬움이 있다. 먼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다. 앞서 결과 지어진 동일한 방식의 경연에서 송가 인과 임영웅이라는 스타를 배출시킨 경험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 스타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경연 과정마다 새로운 진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미스트롯2에서 나타낸 라운드별 진의 면모를 살펴보자. 예선전에서 진으로 선정된 참가자는 윤태화였다. 작년 12월 31일 방송된 예선 경연에서 윤태화는 12년차의 무명가수이면서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향한 절절한 감정을 담은 니미어라는 노래로 진이 되었다. 다음 라운드 인팀 미션 경연에선 아이돌 출신의 참가자 황우림이 진으로 선정되었다. 올 1월 7일 방송된 경연에서 황우림은 홍지윤, 김사은, 허찬미 참가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 미움사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발성과 호흡, 아이돌 출신다운 안무, 개성있는 목소리 등으로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1월 21일 방송된 1대1 데스매치 경연에선 초등학생인 김다현 참가자가 진으로 선정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청학동 김봉곤 훈장의 사남매 중 막내인 김다현은 4살 때부터 판소리를 배우고 6살에 트로트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연에서 김다현은 강민주의 회룡포를 불렀는데 특유의 고음에 감성적 완급 조절을 더해 완벽한 무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 라운드인 에이스 경연에서는 홍지윤 참가자가 진으로 선정되었다. 2월 4일 방송된 이날 경연에서 홍지윤은 베티워라는 곡으로 첫 소절부터 청중을 압도했다. 국악을 전공했다는 홍지윤은 탄탄한 성량과 섬세한 강약 조절로 마스터들로부터 1200점 만점에 119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가장 최근 방송된 2월 12일의 준결승 경연에서는 10살 꼬마 김태현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김태현은 준결승 레전드 미션에서 장윤정의 바람길이란 노래로 마스터들로부터 1000점 만점에 981점을 받았다. 이 점수는 미스트롯 1, 미스터트롯 전 시즌을 토틀어 역대 최고의 마스터 점수였다. 어린 아이가 소화하기 어려운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김태현은 유려한 완급 조절과 호소력 짙은 감성을 터트려 원곡자인 장윤정으로부터 김태현 내가 옳았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스트롯2는 매 라운드별 새로운 진을 탄생시키면서 최종 우승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종 우승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미스트롯2 경연은 새로운 스타 탄생의 기대감을 시냅으로 심어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기대감 속에 아쉬운 점도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최근 방송가를 강타하고 있는 트로트 열풍은 과도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종편은 물론이고 공중파까지 가세하여 새로운 트로트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년 들어 방송되고 있는 MBN, 트로트 퀸, MBC 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 SBS, 트롯신이 떴다, MBC, 트로트의 민족, KBS, 트롯 전국체전 등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즐거움과 위로를 얻기도 한다. 그런 음악에는가요? 팝, 클래식, 민요, 동요 등이 있는가 하면 팝송, 컨트리, 발라드, 재즈, 블루스, 샹송, 간소네, 라틴, 가스펠, 크로스오버 등과 같이 다양한 부류의 음악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느껴야 할 즐거움과 위로가 트로트 일변도로 치우치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더하여 미스트롯2 경연에서 참가자들의 순위를 결정하는 평가에서 관객 점수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이 또한 아쉽다. 마스터들의 점수는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치열한 승부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관객 점수는 평가에 참여한 관객의 수와 기준, 참,